안녕하세요. 행복한 꼬다나다육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시흥에 있는 깍꿍다육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첫 오픈 소식을 알리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또 왔습니다. 여기는 시흥 거모동에 있어요. 위치가 거기에 있고요. 시흥 거모동입니다. 주소는 항상 상단에 올려드리고요. 오시면요 보시고 골라가실 수 있어요. 방문도 가능하고요. 택배도 가능합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오픈하고 두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20%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20% 할인 행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여드리는 아이들이 요 앞에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시면 그 총 금액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여러분께서 데려가실 수 있으시고요. 20% 할인을 해드리는데, 할인된 금액에서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갈 거고요. 할인된 금액에서 3만원 이상 주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아이들도요. 목대가 큰, 목둥이 큰, 저기 끝에 보면 아주 큰 아이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준비되어 있고요. 에어니엄 속, 그리고 바이솔, 착한 바이솔도 있고요. 2,000원, 3,000원, 2,500원, 3,000원에 해당하는 착한 다육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품종으로 문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레드 벨벳이 보입니다. 레드 벨벳부터 보여드릴게요. 와, 완전히 달궈진 아이네요. 6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가운데 부분이 완전 젤리가 됐습니다. 핑크색의 입장 색깔이 정말 예쁘죠? 이렇게 달궈진 아이 레드 벨벳을요, 여러분 3,000원에 드린답니다. 3,000원에 레드 벨벳, 이렇게, 조금만 콩분해 심으시면 딱 맞는 사이즈에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치만, 이렇게 빛깔이 예쁘게 잘 나와 있는 레드벨벳 묵둥이 꼬맹이입니다. 꼬맹이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베스트 레인보우도 있습니다. 6cm 포트지만요. 이렇게 동글동글 환엽으로 해서 통통하게 다져져 있는 목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목대가 있고요. 요거 손톱이 너무 더럽죠. 제가 화엽 정리를 하다가 왔어요. 캠핑장에서. 그래서 손톱이 이렇게 지저분하네요. 장갑 안 끼고 하니까 이럽니다. 씻어야 되는데 틈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웨스트 레인보우예요. 웨스트 레인보우 목대가 이렇게 있는 이거는 4,000원입니다. 여러분 4,000원에 작아도요. 목대가 있어요. 목대가 있고 어느 정도 다져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것도 이제 미니분이나 소형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시고 얼굴 사이즈는 8cm 이상 되어 보이네요. 이건 4,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프라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프라다 100분이 뽀얗게 있는 프라다예요. 요거 지금 핑크색으로 살짝 물 올려져 있는데요. 요거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군생입니다. 군생으로 준비되어 있는 프라다는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라다 저 끝까지 이렇게 있죠. 프라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주 깔끔한 수영의 군생이네요. 8,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메두샤가 아닐까요? 아 맞네요. 메두샤입니다. 6,000원이네요. 6,000원. 6,000원에서 이제 할인 받으시면 되시는데요. 얼굴 사이즈는 10cm가 넘고 목대가 이제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자구도 나오고 있는 아이들도 있네요. 가운데 빛이 이렇게 골드색이에요. 메두샤. 군생으로 키워내면 정말 멋있죠. 빛감도 예쁘고요. 이렇게 블랙색 가까운 줄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특징이에요. 요거 메두샤입니다. 여러분 6,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 블루 엘프 금이에요. 블루 엘프 금이 있습니다. 하얀 금줄 백금이 있는 블루 엘프 금인데요. 이거 6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키우면 목대가 길어지면서 블루 엘프처럼 되는 거예요. 연한 보랏빛으로 나오고요. 현재도 이렇게 하얀 줄 백줄이 이렇게 백금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블루 엘프 금은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6,000원. 요것도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현재는 외두 얼굴이지만요. 키우시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목대가 길어지면서 자구가 나오면 거기 또 자구에서 또 목대가 나와서 수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블루 엘프 금입니다. 귀한 아이예요. 요 아이 군생인데 6cm 포트에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가격은요. 요거 6,000원이에요. 풍금이라는 아이고요. 요것도 6cm 포트에 군생들 펄감이 있으면서 이렇게 작게 풍성한 수영을 가지고 있는 풍금입니다. 풍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군생 3두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펄감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외두가 아닌 모두 군생으로 풍성하죠. 자가도 이렇게 풍성하게 수영을 만들어내고 있는 풍금이에요. 가격은 6,000원인데 20% 할인하니까 훨씬 더 싸게 사시는 거죠. 풍금입니다. 더블리 로즈도 이렇게 6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2,000원이거든요. 요거 한두에 2,000원이니까 한 5개 정도 이제 사셔갖고 합식을 한 10,000원인데 20% 할인하면 8,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총 합계 금액에서 20% 할인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건 러블리 로즈입니다, 여러분. 얼굴 이렇게 작은 얼굴은 아니에요. 보니까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아주 외두는 아주 작은 애기는 아닙니다. 애기는 아니고요. 외두는 외두인데 사이즈는 한 4에서 5cm 정도 얼굴 사이즈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다 똑같지는 않아서 이렇게 전체 샷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화이트 그린입니다. 아주 풍성하죠. 목대가 아주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는 화이트 그린 이렇게 목등이에요. 얼굴 수도 정말 많고 요거 14,000원입니다. 14,000원에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목대가 목질화가 다 되어 있고 이렇게 군색으로 되어 있는 화이트 그린이 얼굴 수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 수는 안 세봤는데 아주 풍성하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와. 근데 이게 14,000원이에요, 여러분. 대박이죠. 너무 좋습니다. 아주 풍성합니다. 화이트 그린이. 요거 여러분 하얀 별이라고도 하죠. 14,000원에 이렇게 큰 화이트 그린이 목둥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프랭크 스포클론 아니야? 아,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야 이게? 와, 가격 너무 좋은데요. 근데 저는 프랭크 이름표 안 보고 그런 줄 알았더니 세상에 사이즈가 대박인데요. 가격은 3만원인데요. 프랭크 스포클론 이 정도 사이즈가 3만원이면 엄청 좋은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대품이에요, 대품. 15cm 이상 되는 사이즈로 지금 펄감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빨갛게 물들어진 거 전체적으로 색깔이 다 나왔고 봉오리처럼 모아지는 수영으로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 아이도 레드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아이가 색깔이 좀 더 밝고 그리고 펄감이 있어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거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여러분. 요거 얼마에 드리냐면 3만원에 드리는데 여기서 20% 할인해 드리면 24,000원에 들어가시는데 이렇게 큰 거 대사이즈예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세상에 쬐끄만 거 이만한 사이즈가 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몇 배가 큰 거예요. 색깔 너무 이쁘고요. 와, 이거는 아주 가성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선점하세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요거 3만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홍페페가 있습니다. 홍페페 빨갛게 물을 들여주는 뒤에 입장에 안쪽에는 이렇게 생겼죠. 특징이에요. 홍페페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시는 홍페페입니다. 가격은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5,000원 홍페페 이렇게 대보시면 이렇게 풍성하죠. 홍페페도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셔요. 빨간색의 빛감이 매력이잖아요. 요거 여러분 5,000원이에요. 빛이 흐르듯 철화가 있네요. 색깔은 아직 안 올라왔는데 요게 이제 신상으로 해서 따끈따끈하게 요새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철화예요. 빛이 흐르되는 여러분께서 둥근이 빛이 흐르다 많이 구매를 하셨을 텐데 얘는 이제 변이종으로 해서 철화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색깔은 아직 연두색이에요. 연두색인데 요거는 이제 노란빛깔 빛이 흐르되는 색깔 아시죠? 입장색이 오래 키우면 목질화가 되면서 노란빛깔과 핑크색이 함께 오죠. 요거 여러분 10,000원에 준비됐어. 오, 가격 좋아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빛이 흐리되 철화가 이렇게 8cm 풀분에 들어가 있는데요. 더 크죠? 더 커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이건 메비나 금인데요. 메비나 금은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8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핑크 라인을 그려주면서, 복륜으로 해서 백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메비나 금입니다. 요거 지금 이 색깔은 노란빛과 흰빛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핑크빛도 있고요. 점차 이제 자구가 잘 나오죠. 이거는. 강한 햇볕, 직광은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좀, 적당한, 햇볕이 있는 곳에서 시원하게 키우시면 아주 예쁜 색깔을 내줄 거고요. 자구도 아주 순풍순풍 잘 낸답니다. 이거는 메비나 금이에요. 여러분 8cm 풀분에 들어가 있고요.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핑크 양귀비라는 품종인데 빨간색의 물듬을 보여주는 창인 것 같아요. 요거 10cm 넘는 풀분에 이 정도 차여 있는데 얘가 요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에서 8 정도 나오는 사이즈로 보시면 되시고 전체적으로 다
붉은 빛깔의 입장 색을 내주는 이렇게 레드 창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끝에 손톱은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네요. 요거 여러분 창입니다.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는 요런 품종이 이 빨간색의 창이고요. 이름은 이 아이는 이제 어떻게 나중에 굳혀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색깔이 지금 밑으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체 빨간색으로 나올 것 같고요. 핑크 양귀비라는 이름이에요. 가격은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핑크 양귀비예요. 이거는 빅토리예요.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크네요. 사이즈가 너무 좋죠? 완전 묵은둥이 2두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핑크핑크하게 지금 피멍으로 물을 내주고 있는 이건 빅토리 중사이즈 군색 묵은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12,000원이에요. 물가 하얗 보세요. 하얗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굉장히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고 사이즈도 이거 얼굴 하나가 10cm 이런 것도 한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2두로 다 되어 있어요. 2두 군색 색깔 나온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색을 내고 있습니다. 핑크 이렇게 피멍으로 이렇게 들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핑크색으로 바뀌면서 노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빅토리 군색 묵은둥이 2두로 되어 있는 거고요. 가격은 12,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는 새로 오픈한 깍꿍다육이에요. 그리고 로사루아 여러분 엄청 좋아하시죠? 아직 빨간색의 빛감은 나오지 않았지만 요거 10cm 풀분에 이 정도 들어가 있는 로사루아 이제 색깔을 나오면 내면 되는 것이고요. 요 가격은 일단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10,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할인 들어가니까 여러분 8,000원에 사시는 거나 똑같죠. 이거 로사루아 여러분 철화가 더 가격이 있고 군생들 오래된 묵도의 군생들 가격 상당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외도로 되어 있는 거고 목대가 생기는 거고요. 요도로 이제 키우시면은 군생을 만들 수가 있죠. 로사루아 여러분 요거는 10,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로사루아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댄싱버드가 왔습니다. 오, 댄싱버드가 왔어요. 군생이에요. 8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오, 빛감 나온 거 이렇게 있네. 이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입장은 짧고, 이 아이가, 동그라요. 동그랗고, 약간 끝에가 각져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요거보다 더 진하게 색깔을 낼 겁니다. 자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군생이에요. 가격은 댄싱버드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뒤에까지. 다 한문 군생이고요. 자구는 3-4두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댄싱버드 12,000원에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철화예요. 오 이쁘다. 이거 줄리아 금 철화래요. 이거 가격이 있네요. 줄리아나 금 줄리아나 금입니다. 줄리아나 금. 오 줄리아나 금 이게 와 핑크색의 이게 보세요. 복륜 금줄이 이렇게 하얀 빛이 그 핑크색으로 약간 바뀌고 있고 와 수영은 이거 가격대가 상당한 아이구나. 철화 목대가 이렇게 있고요. 줄리아나 금이라고 써 있습니다. 줄리아나 금 가격 6만원입니다. 6만원. 와 이거는 귀한 품종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다니면서 줄리아나 금 이런 둥그란 입장을 가지고 있고 하얀 줄금, 줄금이 들어가 있는 핑크색의 라인과 입장에 색깔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줄리아나 금입니다. 6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이거는요, 원종 검은 가시 자라고 사네. 원종 자라가 순자랬더니 검은 가시 자라고 사라고 있네요. 가격은 10,000원에 준비돼 있고, 와, 이 아이 지금 색깔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핑크빛의 입장 색깔도 있고, 검은 손톱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는 검은 가시 자라가서 자라고사라고 합니다. 이름은 재밌죠. 이렇게 빛감을 내고 있는 자라고사입니다. 군생이고 묵은둥이 같습니다. 묵은둥이입니다. 애기 아니고 어느 정도 굳혀진 아이고 달궈진 아이고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3두 이상으로 군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검은 가시 자라고사 10,000원에 준비되어 있네요. 얼굴 보여드리면 이렇게 꽃대도 올라오고 있고요. 10,000원이고요. 이거는요 세쿤다 파이닛이라는 품종이에요. 세쿤다 이거 또 특이해요. 이거 빛감은 아직 안 나왔어요. 3두 4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손톱 끝이 빨갛고 보시면 입장은 넓으면서 얇아요. 저도 처음 봤는데 빛감을 어떻게 낼지 궁금하네. 근데 진한 빨강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 있죠. 겉에 입장색이 그리고 진초록의 입장색이고요. 군생이고 얼굴은 4두 5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쿤다 파이낸시라는 품종의 가격은 1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쿤다 파이낸스 파이낸시 이렇게 생겼어요. 특이하죠. 요것도 신상 같은데요. 1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크리스마스래요. 14,000원이네요. 오 이게 크리스마스 특이하다. 저는 불가사리 닮아서 불가사리 닮아서요. 입자 가시 부분이 약간 빨간색에 점점점점 있는 게 진짜 불가사리
바다에 사는 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희귀식물인가요? 1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우리 계시잖아요. 이렇게 생긴 크리스마스입니다. 요거 뾰족한 손톱이라기보다는 점점점 가시 같은 건데 날카로운 선인장 가시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빨갛게 지금 가시 부분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빨갛게 지금 색을 내주고 있는 요 아이 이름은 크리스마스라고 써 있어요. 크리스마스 맞죠? 14,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소개를. 이거는 레티지안과 레티지안인데요. 중간중간에 하얀 게 있어서 계절금인가 봐요. 군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티지아 군생. 요거는 5,000원이에요. 5,000원. 레티지아 목대 하나 있고 군생으로 되어 있는 레티지아. 이렇게 빛감은 아직 안 나왔는데 특이한 게 하얀 게 하얀 이런 게 계절금처럼 하얀색이 있어요. 요건 레티지아니까 이제 빨간색으로 빛깔을 내주는 거고요. 요거 10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레티지아 군생 여러분 요거 5,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요. 특이하다. 이거 에어늄 소가가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블랙색으로 해서 색깔을 그 입장색이 나오고 있는데 이름 뭔지 볼까요? 카멜레온이라는 이름이네요. 가격은 12,000원에 되어 있고요. 에어니엄 속 아이들이 요새 많이 나와요.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네요. 이렇게 에어니엄 속 아가들은 물을 좋아하고 여름에 휴면을 해서 여름에만 이제 물을 공기에서 조금씩만 소량만 주면 아주 예쁘게 키울 수 있고요. 봄 가을에 폭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이건 카멜레온 이름도 특이하네. 저도 처음 봤어요. 카멜레온이고요.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애완염소 아가들은 이렇게 긴 입장이지만은 이제 키우다 보면은 꽃 모양처럼 되면서 입장 사이 저렇게 자구가 잘 나오죠. 저런 데서 그러면서 이제 수영을 만들어 내는 건데요. 와 얘는 줄이 이렇게 보면 초콜릿 줄 이렇게 입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특이하죠. 이거는 얼마였죠? 12,000원이네요. 12,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목대가 이렇게 목대가 하나 있고요. 올라와 있고 이거는 이제 들쑥날쑥한 입장 가장자리 부분이 특징이에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 가격은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진한 빨간색으로 빛감 나오면서 목대가 길어지는 수영으로 될 거예요. 글램핑크가 있습니다. 글램핑크 사이즈가 대박 크네요. 엄청 큰데요, 사이즈가. 빛감은 이제 요거 빨간색으로 나오죠. 와, 이 사이즈는 한 3, 4cm는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만 원입니다. 그죠?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고요. 사이즈는 13cm 정도 되고, 글램핑크, 봉우리처럼 이렇게 모아지면서, 나중에는 맑은 빨강으로도 바뀌는, 그런 아이예요. 글램핑크입니다.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가격은 10,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드벨벳도 작은 거 3,000원에 제가 핑크색 레드벨벳 달궈진 거 보여드렸잖아요. 얘는 10cm가 넘는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좋아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10,000원입니다. 10,000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중사이즈의 레드벨벳도 있으니까 큰 거 좋아하시면 요거 사시면 되세요. 10,000원이니까 20% 할인 들어가면 8,000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야생화 같은데 이름은 블루초라고 되어 있구나. 블루초예요. 꼭 장미 기린초처럼 생겼어요. 요 야생에서 크는 아이예요. 블루초라는 이름이고 가격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00원에 블루초 장미꽃 모양이지 않아요? 꽃 모양이 이렇게 특이하죠. 꼭 쌈채 같기도 하고 제가 좀 몰라가지고 이거는 블루초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블루초입니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아르제입니다. 아르제가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목대에서 자구 막 목대를 다 두르고 있고요. 핑크색으로 빛감도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수영을 이제 막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10cm가 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데 와 저기 자구 나오고 보실래요?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자구가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아르제 군생입니다. 여러분 아르제 군생 10,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르제 군생입니다. 와 자구 대박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엄마 몸이 살짝 작아지면서 자구들이 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멋진 수영으로 되는 거예요.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고사홍 아닌가 대화령이라는 품종이네요. 저도 고사홍 닮아가지고 대화령이에요. 가격은 10,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대화령이에요. 대화령. 이것도 빨간색 빛감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가 풀이 잡혀 있어요. 보시면 지금 진초록으로 해서 물 빛감은 겉에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는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풀이 있습니다. 특이한 품종이네요. 대화령.
저도 처음 보는 건데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이거는 10cm 넘는 얼굴 사이즈예요. 지금은 목대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수영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품종인 것 같아요. 요거 빨간색으로 빛감 나올 거고 여러분 프릴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 마디바처럼 그렇게 가운데 부분이 프릴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프릴 잡혀 있어요. 색깔은 여기 보신 빨간색 빛감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거는 메비우스 금인데요. 이 아이도 자구가 이렇게 옆에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자구가 이거 보시면 커요. 사이즈가 10cm 넘는 사이즈로 해서 메비우스 금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격은 20,000원이에요. 20,000원. 20,000원에 메비우스 금. 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구 나온 거 보세요. 밑에서 여기저기서 다 나오고 있어요. 자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메비우스 금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이쪽에도 자구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10cm가 넘어요. 10cm가 넘는 메비우스 금. 빨간색 빛감 보여주고 금빛이 있죠. 금줄 보이시죠. 펄감 있고요. 진한 빨강으로 물을 들여준 중사이즈의 메비우스 금은 여러분 자구 나온 메비우스 금이에요. 20,000원입니다. 20,000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와, 이 철화 빛깔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사치 철화예요. 와, 사치 철화 오랜만에 보네요. 이 아이가 이렇게 노란빛의 입장 색깔과 끝에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포인트를 주는 품종이에요. 특징이에요. 사치 철화 예전에 한참 나왔었는데 요새 못 봤는데 반갑네요. 사치 철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고 색깔도 너무 예뻐요. 요거 2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00원에 사치 철화 이렇게 보세요. 아주 풍성해요. 전체 사이즈 요런 거는 뭐 생얼도 같이 있고 요런 거 생얼도 같이 있고 요거 사이즈 전체 사이즈 15cm는 넘을 것 같아요. 와, 이쁘죠. 사치 철화입니다. 여러분 20,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서 20%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요 사랑무예요. 사랑무. 와, 사랑무입니다. 이거는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봄 되니까 사랑무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꽃처럼 이렇게 벚꽃처럼 꽃이 위에 이제 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이거 이제 커팅을 하게 되면 세잎이 나오는데 그게 색깔이 나온 게요. 이게 세잎이에요. 세잎에서 이렇게 멋진 핑크색으로 나오는 이 품종인데요. 이쁘죠. 목대가 이렇게 굵고요. 정원수처럼 동글동글하게 맞춰서 커팅을 해서 다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무입니다. 20,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롱분에 심어도 되고 좀 넓은 분에 심어서 분재처럼 키워도 이쁘더라고요. 20,000원이니까 이것도 할인 받으시면 18,000원 아니 16,000원에 들어가시네요. 20%니까 오, 괜찮죠. 여러분 사랑무도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 아, 얘는 꿀목대가 있는 건데 이건 완전 키가 커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라색에 지금 라인을 타고 있고 100분도 있는 것 같고 와, 사이즈는 너무 좋고 이것도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는데 이름이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름이 와, 이거는 버터플라이라는 품종이고 20,000원이네요. 버터플라이. 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20,000원 버터플라이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목대가 아주 굵은 목대가 하나 딱 우뚝 써 있어요. 그래서 롱문에 심으시면 되시는 것 같고 이것도 이렇게 말리면서 하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것도 특이하네요. 프릴이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보시면 입장 가장자리에 프릴 잡혀져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수영이고요. 버터플라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20,000원입니다. 이거는 완전 꿀목대. 와, 이거는 뭐 예술이네요. 그냥 이렇게 목대가 엎드러지게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는 대사이즈의 흑법사 철화예요. 철화 같아요. 흑법사 이렇게 철화, 철화예요. 목대 보세요. 목대 다 와, 이렇게 되어 있고 철화가 풀려서 이렇게 하나하나 얼굴도 되어 있는 것도 있네요. 와, 이쁘네요. 멋있어요. 이렇게 커요. 수영은 사이즈 엄청 크고요. 이렇게 그 얼굴 수도 정말 많이 있고 생얼도 같이 있고 이렇게 멋있게 수영이 잡혀져 있는 흑법사 철화입니다. 멋있습니다. 이거 8만 원에 소개해 드려요. 또 요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날씨 좋아서 밖에다가 키우시면 너무 예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애원이 없어 아이들이. 와, 이거 사이즈 대사이즈예요. 흑법사 철화입니다. 8만 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여드리면 완전 예술적이죠. 수영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대사이즈고요. 가격은 8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요 라울 금인데 엄청 풍성해요. 이거 보세요. 핑크핑크하게 지금 점을 찍어져 있고 사이즈도 너무 좋고 가격은 1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10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지난주에는 요거 선물로 드렸어요. 개업 선물로, 오픈 선물로. 이제 끝났고요. 이번 주에는 요거 판매를 합니다. 14,000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와, 근데 얼굴이요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완전 풍성합니다. 이렇게 좋아요.
라울 금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14,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자, 여기 바깥에 있는 아이들, 아주 저렴한 아이들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요, 여기 바깥에 있는 거는 이제 빨간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러우가 준비되어 있어요. 러우도 여러분 주문하시면 되시는데, 러우 철화 같아요. 철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3,000원에 러우도 이렇게 있어요. 금기가 있는 러우 같아요. 이렇게 뾰족뾰족하네요. 러우 핑크빛의 색깔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빨간 포트, 러우 아주 풍성하죠. 3,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천대천송인데 이제 꽃대를 올렸는데 꽃대가 여기 핑크빛 꽃대를 올려왔어요. 와, 이거 짤막짤막하니 엄전 환엽 통통 보톡스 맞은 천대천송 같아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보라색의 빛감과 노란색의 빛감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어울려져 있는데요. 와, 이거 가격 3,000원이네요. 너무 좋잖아요, 이거? 와, 천대천송이 이렇게 생겨도 처음 봐서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너무 이뻐요. 다 삼두고요. 완전 가득가득 차 있어요. 너무 이쁘죠? 천대천송 여러분, 이거 3,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치아와 아주 가성비 좋은 착한 아이들 요 앞에 다 있구나. 여기 치아와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도 3,000원. 3,000원. 사이즈는 8cm보다 더 클 것 같아요. 이렇게 커요. 빨간 포트지만 사이즈도 너무 좋고, 이거 데려가셔서 이제 분갈이 하셔서 붙이셔야죠. 이거는 치아와입니다. 3,000원에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적기성. 적기성도 있는데, 적기성은 1,500원인가 봐요. 적기성 1,500원, 이거 6cm 비닐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1,5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네요. 와, 요거는 바이솔, 1,000원에 바이솔도 있네요, 여기. 바이솔도 준비돼 있어요. 와, 1,000원인데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안에. 바이솔도 보여드리고. 자, 이거는 레드베리입니다. 레드베리는 2,500원에 준비돼 있어요. 와, 밥이 가득 차 있어요. 8cm 풀분에 여기 빨간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와, 이렇게 빠글빠글하니. 와, 이거 갖다 키우시면 엄청 많은 레드베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와, 2,500원입니다. 이거는 레드베리 2,500원이고요. 추가 작은 것도 있네요. 이거는 3,500원. 아까 큰 거 보여드렸잖아요. 요건 작은 포트에 있는 빨간 포트 소사이즈. 요거는 3,500원에 사실 수 있어요. 블루처입니다. 야생화죠, 이거는. 이거 블루처 3,500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이거 특이하다. 이거는 삼색 달개비라는 품종인데 7,000원이에요 삼색 달개비.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저는 모르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삼색 달개비. 줄기가 꼭 그 목대가 특이하게 생겼네. 삼색 달개비. 근데 보라색에 뒤에 입장 색이 이렇게 생겼어요. 특이하네요. 삼색 달개비라는 이름이에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이거는요, 플로레센스입니다. 가격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플로레센스, 이렇게 긴 목대가 있는 플로레센스예요. 요것도 이제 까라솔처럼 키우면 되는 거고, 핑크색의 그 빛감을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금이, 노란 줄 금이 들어가 있어요. 플로레센스도 꼬집기나 이런 까라솔처럼 키우면 너무 멋지거든요. 요거 지금 목대가 긴 목대 수영이고 사이즈 작은 거 아닙니다. 요 사이즈에 들어가 있는 플로레센스 여러분, 요거는 6,000원에 6,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장미어분가? 이게 이런 아이들 향기 나나? 이름표가 없네요. 어디 있나? 여기 있다. 맞나 봐요. 장미어분 4,000원. 장미어분 4,000원이네요. 4,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장미허브입니다. 장미허브예요. 이거 아시는 분 아시더라고요. 이것도 마음에 드시면 이것도 여러분 솜털이 좀 뽀송 부드러워요. 느낌이 장미허브입니다. 4,000원입니다. 플로우도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3,000원이에요. 3,000원. 군생이에요. 한번 군생. 오, 아주 땅땅한 건강하네요. 와, 이거 너무 가성비 좋은 거 아니에요? 다 군생이에요. 근데 이거 3,000원이래요, 여러분. 이거 받아보시면 엄청 좋으실 것 같은데. 요거 3,000원에 온슬로우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가운데 금이 있는데 이름은 아까 제가 봤는데 블랙탑이래요. 바이솔이에요, 이거는. 블랙탑 바이솔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가운데 금인데 피멍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계절금인가 이거? 그런가요, 여러분? 아무튼 이런 얼굴이에요. 이름 블랙탑이에요. 와, 근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바이솔? 요거 8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블랙탑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5,000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와, 이거 너무 이쁘네요. 블랙탑입니다. 바이솔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붉은 솜털 바이솔이에요. 붉은 솜털 3,000원. 요거는 빨간색의 빛감. 빨간색보다는 초콜릿색에 가깝네요. 요거는 이렇게 풍성 가득가득 차 있는데 3,000원에 드립니다. 오, 바이솔 가격 좋네요. 요새 바이솔 가격이 좀 올랐다고 같다고 했는데 3,000원에 바이솔로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바이솔이 많이 몇 개 있었죠.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 있었나 봐다. 많이는 있지 않고 이렇게 세 개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는요 여러분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어디다육? 깍꿍다육이에요. 시흥 거무동에 있습니다. 시흥 거무동에 있는 깍꿍다육. 이렇게 가성비 좋은 아이들도 보여드렸고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영상으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오늘 소개되는 품종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 해당하는 할인으로 해드려요. 지금 제가 가격 다 보여드렸고 자막에 써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총 금액에서 20% 할인을 해드리면서 할인된 금액에서 5만원 이상 무료 배송, 할인된 금액에서 3만원 이상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올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